네, 안녕하세요. 미서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52번째 시간이고요. That is because of 라는 패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요. 혹은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원인을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 말이지 무엇 무엇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That's because of입니다. That's because of 다음에 저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거죠. Me. 그건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반대로 나 때문에 잘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도 That's because of me.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못됐으면 That's because of me 라고 말하고요. 뭔 일이 잘 됐어 그러면은 야 너 때문이다. 네 덕이다. 너가 복덩이야. That's because of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르쳐주는 문장. 바로 That is because of you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That is because of this sentence 때문이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의 그 원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겁니다. That is, 그것은 상자 안에 있어. In the box. In the box 전치사 명사 해서 That is in the box. 합이 뭡니까? 합이 형용사가 됩니다. 이런 상태야 를 의미하게 되죠. That is in the box. 자, 여기서 전치사 명사 대신에 전치사는 뭐가 됐나요? Because of. Because of 여러분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하나의 전치사. The box는 이게 바뀌어서 그냥 you가 됐죠. Because of you. In the box. 같은 문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 is 이후에 올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that's because of you라는 문장의 상황과 문형 두 가지 다 살펴봤네요.